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스팀 다리미인데요. 코네어 CGS23RSK라는 모델입니다. 현재 구매 이벤트로 손 세정제를 증정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죠? 의약 외품인 네이처 핸드 클리너 70ml가 들어있네요. 오렌지색의 본 박스를 보면 설명은 모두 영어로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 리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네어 코리아에서 정식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 품질 표시 사항이 인쇄가 되어 있고요. AS는 피릴렉에서 한다고 합니다. 원산지는 중국이고요. 다른 측면에도 주요 특징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는 제품 외관에 대한 설명이 역시 영어로 나와 있고요. 개봉을 하면 먼저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라고 한글로 되어 있고요. 앞면에는 영어, 뒷면에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포장은 모두 종이로 되어 있고요. 구성품으로 먼저 브러쉬 3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울이 달려있는 먼지 브러쉬, 바짓단이나 소매 주름을 다릴 때 사용한다는 주름 브러쉬고요. 마지막으로 실크 같은 섬세한 섬유를 위한 쿠션 브러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위쪽에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불량인지 쿠션이 빠진 채로 배송이 됐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쿠션이 달려 있고요. 본체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뒤쪽에 보면 클리어 재질의 전원 표시 등이 있고요. 앞쪽에 파란 부분이 스팀이 분사되는 분사구, 뒤쪽에 고온, 저온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스팀을 분사하는 역시 스위치가 있는데, 잠금 장치가 앞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물통이 있는데 용량은 225ml고요. 이 스위치를 눌러서 물통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스팀 리셋을 해주는 리셋 버튼도 있네요. 물통 안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스팀이 분사되지 않을 때만 스팀 리셋 버튼을 누르라고 한글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영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제품 자체는 한글화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은 위쪽에 마개를 열고 이쪽으로 주입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코드 거리도 있고요. 코드는 회전은 되지 않고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코드 길이가 2.7m라고 하고요. 선정리를 할수 있게 벨크로도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220V 사용을 하고요. 안전마개가 씌워져 있네요. 전원을 켜지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예열이 되면 딱 소리가 나면서 녹색불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이제 물을 가득 채운 상태고요. 스팀 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웅웅 소리가 나면서 스팀이 분사가 되고 있죠. 스위치의 경우는 안전장치인 줄 알았는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누른 것처럼 계속 분사가 되게 되는 자동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고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급전 셔츠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을 분사하면서 금방 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에 맞춰서 먼지 브러쉬는 위에 딱 소리 날 때까지 열에를 껴준 상태에서 먼지를 제거하며 동시에 펴주는 역할까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셔츠의 팔이나 바지 같은 데 주름을 잡을 때는 이 주름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요. 역시 딱 소리 날 때까지 껴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당겨 누르면 잡을 것을 잡은 상태에서 스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칼주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